술을 잡혔어 이제. 어우 내리막 개쩌네. 아이언의 힘을 빼게 될 수밖에 없네. 예전처럼 근데 확실히 힘 잘 들어가서 치는 느낌은 아니야. 콘도까지 남은 거리는 140m입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이번 트레이너는 스윙의 차례입니다. 끝까지 걸으면 30m입니다. Ready. 일본 가운데? 이런 게임에서 상품의 차례입니다. 조금 더 치고서 3점 정도 됐습니다. Ready? 5 440 짧다 너? 투혼 한다 아 아니 쇼 마사지 말이야 이번에는 430m 거리에 5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딱 210만 치자
여길 갔어. 요즘 40이야. 이번 페이어가 스윙의 차이입니다. 아. 이제 무게중심 이동 안 하고 팔로만 이렇게 치니까 무게중심 이동 안 하고 나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안전하게 띄운다는 생각으로 샷하세요. Ready? 이번 페어웨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야, 이제 알아버렸어. 아, 그거 알고 말든 알아버렸어. 내가 전에 우두 만져보려다가 아, 냉구나. 나 좋은 걸 쳐. 아, 야,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이건 괜찮아. 드라이버만 안 깨져. 이걸 깨지면 이거 깨트리면 너 한 200kg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존나 무겁네. 그러니까 막 한 번 흔치 않나. 아, 알아버렸어. 내 다음번에 칠 때 보여줄게.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이게 뭐야? 6S야? 어, 65S. 완전 65보다 막센 거야. 아, 이기만 싫어. 혼자 내 뼈를 치는 거야. 못 간다는 뜻이야. 몸무게가 존나 안, 존나 늘었어. 아, 진짜 우리가 개쩌네. 움직이질 않으니까. 야, 이 드라이버 이제 갈려왔어. 내가 감이 왔어? 커피 넣는 거야? 이제 거리 욕심 내면 되겠어. 방향성은 잡았어. 그립을 바꿨다 아니면 거기에 답이 있었네. 편하잖아 마음이. 어, 그리고 손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앞으로 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어서. 아, 맹구 안 열려. 열리면 안 된다니까. 거리 손실 많이 본다니까. 대신 아이언을 잃었다. 아이언도 당신이 머리를 쳐놓지 말고 정확성만 하는 거라고. 가볍게 하는 느낌이 그 뭐지? 스피드는 빠르게 스피드는 빠르게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 그렇지. 어, 그 느낌. 오, 나 존나 아프다. 어, 그 느낌이야. 그 느낌 방금. 죽진 않았다. 와, 씨발.
여기잖아. 이렇게 이렇게다가 몇 번이었어? 피. 허씨. 피를 왜 그냥 쳤어? 아 근데 너무 잘했네. 야 이걸로 치냐니까. 아 그래 미친. 연습을 아니면 뷰에가 위치가 머리가 당하는 게 되게 S여가지고 무게가 달라. 어 이거 쉽다. 뭔가 한 번에 나가 아, 커피 하나 주겠어요? 커피 하나 주세요. 한 개도 칠 수 있대? 아,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 왜냐면 밥 먹으러 나오기도 애매하고 해서 내 턱 치려나?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깜짝이다. 뭐야? 너무 높다. 아, 뭐지? 압박감이 있어. 어, 이 앞에가 높다고 해서 올려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쳐도 올라. 어. 그냥 쳐도 올라. 아 피가 너무 멀리. 너무 멀리. 모든 스윙은 똑같은데 벌어지는 건 힘을 주는 거고 좁아지니까 쓰는 거야. 각도를 만드는 거지. 각도는 어려. 이게 어려운 동영이네. 우리 4사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자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연습할 때는 이번 스윙을 책임입니다. 원래 어려운 대로 막 버릇이 안 돼요. 이건 내기 칠 때 하는 거고. 어, 야 이거 내기요. 아 내기요? 관객 모드야 뭐. 아 목강이들 잘 가. 그래 뭐. 너도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버리. 내가 너가 같이 연락 없어서 내가 세상 만나서 퍼터를 보러 갔었거든. 아, 가서 시타 두세 번 했는데 진짜 반스윙하기 싫거든? 7번 시타 해봤는데 120 나가서 그냥 툭 쳤는데 진짜 힘 다 빼주거든? 거리는 키우는 거랑 비례하지 않아. 5m만 뛰어라 5m만 많이 뛰면 대신에 이거를 뒤로 뺀다는 얘기는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일자로 뺀다. 이게 보니까 내가 집에서 좀 해보니까 일자는 내 이게 오히려 더 역학한 것 같아. 그냥 내 몸 안으로만 있게 하더라. 아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생크율이 적으려면 무조건 약간 일자로 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몸을 돌리는 거야. 예비. 그러면 네가 그럼 치면 원래는 당분간 5m 거리에서는 절대 몸을 피는 안 돼. 일자로 그냥 툭 가야 되거든.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네가 손을 손잡이로 이렇게 해버린다. 아, 그러니까 손목은 안 써요. 출법아. 엄청 크려. 아, 나 해줘도 있구나. 그것도 어떻게 해? 아니 나 좀 많이 꼬부라진 거 좋지. 너무 많이 꼬부라졌어. 이게 더 세다는 거지 체가. 아이언이 아이언 자체는 똑같은데 소리 많잖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훨씬 더 초보치라는 거거든. 이런 채로 잘 맞는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여기가 되게 난 내가 여기 채를 그나마 좀 인정하는 게 그립? 그립을 항상 그게 좋은 거야. 자기 채로 보는 생각 아 오늘 도로 나 얘랑 지금 한타 차요. 피니시를 멈춰 이거를 멈출 때 이 느낌으로 멈춰. 다시 한번 그냥 똑같이 치는데 아 예 좀 더 이렇게 이 바닥이 너를 본다는 생각으로 피니시를 해. 이게? 어 이 바닥이 너를 보고 있어야 돼. 저쪽을 보면 안 돼.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 느낌이야. 그거를 그냥 유지해. 어저 근데 네가 휘두르고 싶으면 휘두르. 어. 그 진짜 입고 휘두르 막 그렇게. 어. 그러니까 핀시만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치는 거야. 백스윙 뭐 치는 거 다 똑같이 쳐. 어, 그냥 손목만 나중에 꺾지 않는다. 핀시를. 손목이 너를 보고 있다. 정도? 봐봐, 네 손목 봐봐, 네 손목, 네 손목 네가 봐봐. 그게 열리면 터지는 거야. 어, 근데 이상한데? 완전 이렇게 돌렸나? 그치, 완전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야. 여기서 돌려놓고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치는데 여기서의 느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꺾지 말라고. 너는 지금 과하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나중에 힘을 딱 뺐을 때 이렇게 안 돌아가. 어. 방향성 보장을 받으려면 그 손목 연습을 해야 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아 뭐야? 육강은 스탠드가 여전히 너무 좁아. 뭐야? 아 아이언을 잃어가겠는데 이거? 아니야 잃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스탠드가 여전히 좁아서. 이런 테이블에 스윙 그래, 그런 급해 천천히 친다 이렇게. 이게 템포가 약간 그런 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거북이 토끼 패턴이라고 해서 그냥 이거 보통 뭐 탕수 6 패턴이거든. 그러니까 그의 패턴을 네가 천천히 해. 그거 아까 영상 보긴 했어. 근데 킥 슬로우 어. 킥 킥 슬로우 킥인데 그렇게 하면 킥이 빨라지잖아.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슬로우 퀵 슬로우 퀵. 넌 이게 없어. 올라가 딱빵. 넌 아이언이 다 보면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렸다가 여기서 어, 여기서 스텝이 되는 거지. 팔로우 안 해도 여기서 요걸로만 쳐도 거의 다 장난이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나빠진 게 아니고 급한 거야. 확실히 예전처럼 막 미친 듯이 힘 주고 치는 그 그립이 안 되니까 확실히 오른손이 되게 여유가 생겨서 지금. 왼손 아이도 빡빡하긴 한데. 오샤. 빡겜이요 이거. 포커스 여기냐 지금? 340. 지금 빈 스윙을 그렇게 해봐. 내가 말하는 대로 했다가 이 손목을 네가 손목을 보나. 지금 어디서 온 거야? 그게 스쿠핑이라는 버릇이야. 너 버릇이면 못 쳐야 돼. 어, 못 쳐야 돼. 그렇게 치면 절대 안 되죠. 풀릴 수가 없어. 슬로우. 아, 여기 손목 봐봐. 아, 네 손목을 네가 보면 안 되니까. 이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데. 바로 쳐? 아니.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례입니다. 멀리 간 타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네가 이 스피드를 네가 조절을 네가 네 몸이 이 스피드를 조절할 줄 모르는 거지. 근데 스피드 조절할 줄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면 이게 되나. 근데 빠르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럼 네가 빠르게 치는 순간 얘를 열어버리는 거야. 자꾸 닫는 연습을 해요. 말재가 초반에 그걸 계속 연습했어. 그럼 오른쪽으로 안 터져. 이거는 지금 하지만 빨라. 너무 빨라. 몰라. 아 이거는 지금 왼쪽이 들렸다. 아, 느낌은 왼쪽이 들렸어. 아니 너는 그냥 뭔가 오면 주변 이렇게 치면 되니까 그냥 쭉 올렸다가 툭 쳐야 되는데 쭉 툭인데 쭉 툭 이게 너 탐구가
조금만 더. 천천히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쭉 하고 한번 생각하고 생각한다. 봐봐, 네 손목이 지금부터 계속 와봐. 근데 자꾸 느낌을 그렇게 줘야지 패드가 다친단 말이야. 아이언 동일.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례입니다. 여기를 항상 빼고 스윙할 차례입니다. 맨 앞에 놔둬야 돼. 이번에 느낌 나쁘지 않았어. 평소보다 조금 조금 멀리 쓰고 들었다가 돌아왔는데 그립이? 방금 나이시야. 천천히 올리는 느낌 알아. 좀 빨리 필요가 없어. 머리 다 나간데 뭐. 드라이버는 완전히 근데 아직 아이언은 예전 그림을 좀 써야겠다. 그냥 좀 움푹되는 느낌이 있어. 아,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그림은 그때도 돼. 그림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림은 바뀔 수 있어. 언제든 자유롭게. 근데 대신에 여기 있잖아. 그립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방향성이 오른쪽도 마찬가지 방향성을 가져야지. 얘는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는다. 이건 잘못된 거야. 얘가 이렇게 잡았으면 얘가 이렇게 잡혀야지. 그치. 내 지금 예전에 완전히 꼬아서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립 따라가는 거야. 왠건 그거 제일 명심해. 뭐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왜 명심한 거 맞아. 또 열리자. 손목 봐봐. 손목. 아 그렇네. 이 손목 컨트롤 못하면 안 돼. 약간 골프 다운 골프를 하겠다. 아 느낌 올라가는 느낌 그런 것만. 왼손을 자꾸 이 느낌을 가져야 돼. 여기가 꺾여 있는 느낌을 자꾸 가져야 돼. 피니쉬가 이렇게 끝난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야 돼. 천천히 천천히. 아 존나 잘 칠 것 같은데. 템포가 좀 낮춰라. 템포가 좀 천천히 돼. 아, 이 천천히 올린다는 느낌이 뭔지 알았어. 뭐라 그랬어? 기다려주는 거지. 드라이브 미쳤네. 그럼 손목을 뻗었다. 에이프린. 나이스. 오늘 라벨 찍는 거 아니야? 라벨 찍는다.
못했다 오늘. 왜냐면 커터 요즘에 이거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힘주는 거 조금 좀 신경 쓰냐? 아니까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바꿨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게 붙는 거보다 그냥 톡 이렇게 치는 거 그게 더 맛 잘 받는 거 같아.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어차피 그 빨간 점을 하나 가면 되니까. 이게 원래 때리는 커터랑 미는 커터가 있어. 때리는 커터가 자기가 스타일 맞춰 가는 거야. 그러면 드는 거 천천히. 그러니까 드는 걸 천천히 든다기보다는 위에서 좀 멈추라는 거지. 너무 급하게 내려치지 말라는 거지. 몸 다 만들어 놓고. 몸을 풀어줘야 돼. 야구할 때처럼 야구 볼 때 처럼 풀어주고. 굿샷 봐봐. 굿샷이잖아. 굿샷 나이샷. 쫄았다. 나이샷. 이번 천천히 올라가지. 괜찮다 이거. 그래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맹건 손목. 딴 거 신경 쓰지 마. 너 손목만 신경 안 쓰면 신경 쓰지 않아. 느낌 온다. 느낌 와. 느낌 와 이제. 아, 특히 막. 이게 저 살짝 적어준다 생각하는데, 안 잡히면. 아, 느낌 온다. 이건 손에 체가 체감 문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 생각 때 너무 많아. 이게 확실히 근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니까 머리가 안 복잡해. 그냥 딱 루틴만 가면 돼. 맹구는 퀵 슬로 퀵 이거 하는 순간 이미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굉장히 끊겨. 딱 루틴만 하면 돼. 어깨 맞추고 팔 내리고 틀고 빵. 근데 이걸 칠 때 하는 게 아니라 치기 전 동작들이니까 그냥 루틴대로 하면 돼. 맹구야, 너는 백스윙을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이게 자꾸 바깥 안쪽에 맞는 거야. 멀리 쓰는 게 항상 좋고 넌 과해. 너무 멀어. 손 이것도 템포도 작아. 작아야 돼. 어디서 되게 작아야 되고 왼발 여기다 항상 맞춰야 되고. 너가 항상 치고 나서 너의 피니쉬가 치고 나서 뭐야? 요즘 보통 이 드래그 메커니즘이 치고 뒤로 돌거든요. 약간 뒤로 돌아야 되는데 랭코는 치고 뒤로 힘이 이렇게 밀려나가니까 공이 절로 더 많이 가나? 결론만 얘기하면 눌러주고 돌아가면 열리잖아. 열리면서 때려야 방향성이 보장이 되는데 얘를 누르고 닫아버리니까 여기서 갈 데가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체가 평소에 이렇게 와야 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치니까 체가 더 길어지잖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맞는 거야. 왼쪽 공간을 너무 안 줘. 이거 어떻게 넘으려고 이거 줬어? 너무 넘었네. 내가 벌써 힘을 드린 거 아닐까?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차례입니다. 까지 나는 거리는 130m입니다. 피니쉬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오빠한테는 손목을 왜 얘기를 안 했냐면 10m입니다. 맹구같이 손목을 이렇게 하라고 너한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보면 올렸다가 때리잖아. 때리고 난 뒤는 그냥
그러면 내가 네 너의 스피드 때문에 봐 여기서 툭 되잖아? 그럼 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피니쉬를 할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얘는 지금 피니쉬 맨날 피니쉬를 하면 이렇게 버티잖아. 버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툭 때리면 그냥 그대로 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하는 거예요. 멤버는 그 느낌이 되게 심해. 배치. 배치. 아이씨 이거 너무 뭐가 있다. 아이씨. 너무 좋아. 천천히 올라가면 확실히 근데 그 위치를 때려야 되는 그 압박감이 드는 거. 아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올라가는데. 아 어프로치는 어프로치는 원래 하던 대로인데 잘 되고 있는 걸 바꿀 필요 없지. 그냥 어프로치는 원래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빨리 하면 돼. 빨리 하면 돼. 아씨 오늘 짧은 거에서 잘 가다가 짧은 거에서 지금 쫀득쫀득하게 안 되네. 아니, 라벨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백화를 쳐도 구성이 좋아야 되지. 불구고 붙여야 돼. 어, 막 해줘도 많은 데 가서 해줘도 맨날 라면서 갔다 친 거랑 내가 못 쳐도 살고 나서 그때 친 거랑은 수준이 다르지. 확실하게 해야겠어. 쇼 게임은 원래대로 가고. 이게 얘는 하나가 불안하면 계속 보기 보기 버디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파 버디 보기 더블 보기 여러 가지 하잖아. 그런 거 이제 그거는 이제 코스 난이도 따라 다른 거고. 맹구가 커터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맹구는 커터 할 때는 되게 안 좋은데. 하나트를 치면 너무 이렇게 피니쉬가 아 파포이네? 파이브인 여기서 맹구야 여기서 때리고 나서부터는 힘을 줄 필요가 없어. 이런 피니쉬가 스윙의 체리지가 실제로는 150m 거리의 스윙입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레이 하는 게 내려치는 걸 늦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 올리는 걸 좀 안정적으로 올리라는 거지. 몸이 들썩들썩 거리지 않게. 그렇지. 아, 이거 너무 몸이 들렸다 지금. 어. 아, 몸이 들렸어. 근데 템포는 굉장히 좋았어. 치면서 근데 템포가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올리니까 여기서 멈추잖아. 느낌이 맞아. 내가 템포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그치, 그치. 지금 되게 템포가 좋았어. 그 느낌을 계속 치려고 해야겠다. 근데 거기서 좀 더 내려칠 때 유지.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 네가 원래 워낙 빨리 치다 보니까 체가 아예 안 왔네? 내 몸이 스스로 허리 아직도 안 왔지? 어, 그거 들려. 그런 거지. 어, 들려. 왜 그런 거야? 그걸 인정하면 돼. 이건 150m를 그걸 치냐? 150m는 그 더 나가는 거지, 제가. 펀드. 너는 팀만 된다는 거야. 너는 팀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왜 손목을 싶고 얘기하냐면 얘가 지금 이름이거든? 여기 조금만 돌려주면 페이스가 잡히거든. 근데 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구름이 구름이 내려치는 순간 구름하면 절대 안 돼. 위에서 스타트할 때 구름이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 열심히 타더라도 천천히 올려야 돼. 이제 슬슬 축으로 고민하는 걸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슬라이스로 고민하는 거 아직까지 슬라이스로 고민하면 안 돼요. 너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 슬라이스 고민을 한창 하다가 너 고민처럼 훅 고민이 많이 나. 그때부터 시작이야. 골프는 훅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야. 근데 드라이버를 정타로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소화할 거야. 이게 훅이 심하게 나면 슬라이스 났을 때는 훅을 아무리 내려고도 안 났는데 이제 훅이 잘 나면 얘는 일부러 약간 슬라이스를 내야 되거든. 느낌상? 그게 이제 그거잖아. 그러면서 오른쪽 터지기도 하고 왼쪽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정타도 가는 거야. 그때부터 방향성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그냥 단순히 휘둘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질이 좋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는데 네가 18홀 내내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체가 좀 늦게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좀 잘 갈 수도 있어. 근데 나중에 몸이 풀려버리면 이제 잘 가니까 훅이 나. 그럴 수도 있고 처음에 몸이 잘 안 풀려가지고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 때려서 훅이 나. 나중에 몸이 풀려서 스트레스가 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치. 나는 원래 후반에 그게 잘 올라왔었는데 이게 몸이 풀리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향상 처음에 몸이 안 풀리면 훅이 나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조금 칠 때 슬라이스만큼 몸을 쳐야 돼. 그래야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지. 그거는 포커 연구는. 그럼 포커 할 때는 진짜 딱 여기서 이렇게 고정하잖아. 그럼 아이언도 마찬가지인데 들었다가 이렇게 치면 맞거든. 근데 아이언만 들으면 아이언 드라이브만 들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친다니까. 상체 각이 유지가 안 돼. 업다운을 잘해야 되는데. 그니까 네가 지금 업다운에 꽂혀서 그런데 업다운은 이 상체 고정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업다운을 제작하는 건데. 부스터를 너무 빨리 써. 2번 플레이어가 퍼팅할 차례입니다. 더블 버디.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차례입니다. 328m 거리에 풀포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선택해요. 손목을 손목이 다 열려. 손목을 손목. 치고 저 화면을 봐봐. 내 공이 가운데 맞는지 여기 맞는지 여기 맞는지 알아야 돼. 아 지금 약간 가운데 나왔어. 가운데 맞았어. 가운데 나왔으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단순히 그냥 네가 평소보다 이거 헤드가 원래 닫혀서 맞는 스타일인데 덜 다치고 맞은 거 이렇게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맞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휘두르던 그 코스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정타 맞았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라는 거야. 맞는 느낌은 확실히 정타.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조차 못 맞추면 드라이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터짐은 그냥 받아들여. 아 내가 그냥 조금 헤드가 열려서 맞았구나. 다음 조금 헤드 닦고 쳐야지. 끝이야. 맞아.
확실히 느낌이 좋았어. 이 좁은 데서 저기 갔는데 뭐 얼마나 걸렸다고? 한 1일 걸린 거야. 거리 200m거든. 맞아, 확실히 느낌은 정타의 느낌이었어. 혼란 다 하면 봐. 얘는 지금 아예 화면 자체가 안 나오네. 안쪽 맞지? 몰라. 뒷땅이 안쪽. 그러니까 애초에 이 올라가서 치면 맞는 건데 여기서 뭔가 조작을 하니까 안 맞는 거지. 너무 살급자의 스윙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욕심 버리는 데 좀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거 욕심 버리는 데 좀 오래 걸려. 아니 그 메커니즘 스윙으로 바꿔. 딱 이틀만 하면 되네. 그나마 다행인 건 얘가 이제 잘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다행인데 대부분 저 단계에서 다 포기하거든. 때려치우거든. 봐봐, 똑같아. 그러니까 맨날 이 타점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다른 거야. 잘 맞는 한 타를 위해서 잘못되는 걸 너무 많이 쳐. 탑핑 뒷땅. 이 스크린에서 이 정도면 필드를 가면 그냥 10m 치다가 한 번 150 나가고. 그러니까 니 지금 어디 가리고 있다. 니가 치는 거 다 가리고 있다. 봐봐. 아 이거? 우리 자리 일로 빼. 어차피 나갈 일 없잖아. 이쪽으로. 우리 자리 위쪽으로 빼. 어차피 우리 나갈 일 없잖아. 되게 어렵지. 예, 나이가 조금만 바뀌어도 굉장히 와 이 완전 메커니즘이 아이가 아이언도 그렇고 네가 아이언인데 하나 잘못 나왔어. 그냥 그게 그냥 내가 그 스윙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오타야. 마치 키보드를 치다가 키보드를 못 치는 사람이 아닌데 오타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한순간 느낌이 딱 왔어 지금. 그냥 계속 이렇게 똑같이 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그냥 편하게 쳐보고 뭐 이렇게 해요. 쉬어. 와. 안 죽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너는 가까이 쓰는 게 버릇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그치, 그러니까 스윙이 내가 이렇게 나와. 스윙 이제 그렇다고서 뭐 어깨를 많이 돌리는 스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 페이스맨이 어쩔 수 없이 다치면서 내려오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아이언은 너무 급작하게 바꾸면 안 된다. 저는 시동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미스가 나면 그냥 아 요번에 좀 너무 당겨쳤구나 이 생각만 하면 돼. 왜 안 맞지가 아니고 그냥 그랬던 거지 결국에. 있어. 샌드는 바꿀 필요가 없어. 되는 대로 가면 돼. 괜히 멀리서 왔죠. 그 내가 러닝 어프로 치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 스크린에서도 계속 20m 날 굴리잖아. 툭툭 굴리잖아. 이게 진짜 필드에서 지금 하는 샌드들이 다 안 맞아요. 띄우는 샌드가. 그렇지. 그림이 완전히 다르니까. 중국진도 아무래도 못해. 띄우는 어프로치는 진짜 아까지 너 그 네 앞에 이만한 거 됐을 때잖아. 그땐 띄워야지. 다 굴려주는 어프로치야. 이거 6m 올리면 안 돼.
이런 게 지금 런닝업 글씨거든? 더블 파. 이번 플레이어가 터틀의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한 번 봤습니다. Ready. 아, 시범 봤는데. 펜스 이드 포기. 오케이, 이번 드라이버. 조금 더. 대한 탕탕 좀 더 집중하다 보면 그 수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차례입니다. 스스로는 370m 거리에 파4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와, 저기 화면 봐봐. 너는 약간 후쿠질인데 저런 경우에는 바람이 왼쪽으로 부니까 훅이 더 날 거란 말이야. 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치는 거야. 편하게 그냥 푹 치는 거지. 많이 땡긴 게 아니야? 순서 넘길 거야? 멀리 간 플레이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371m 거리에 파4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어깨 항상 어깨 무릎 방향을 항상 네가 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어깨 맞아? 네가 치는 방향이 맞아? 네 어깨 거기 보고 있어? 네가 치고 싶은데? 아닌데 네 어깨는 지금 왼쪽 보고 있는데? 네 어깨가 네가 치고 싶은 보는 대로 보고 있어야 된다고. 안 맞을 거야. 안 맞고 어드레스 했으니까. 아, 좀 멀었네. 약간 발 뒤로 땡게 딱 그 발만큼 딱 멀었어. 이거 확실히 습관적으로 딱 했을 때 그 느낌 아니야? 뒤에서 봐봐. 어깨를 네가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맞췄다 쳐. 근데 네가 여기 이만큼 갈 때 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어깨 뒤에서. 약간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어깨는 이렇게 누워야 된다. 어깨 네가 이걸 잡았잖아. 처음부터 여기다 칠 거면 여기다 놔두고 방향 잡든가. 그리고 대든가. 그러면 어깨가 안 바뀌잖아. 그렇지. 너는 어깨가 어떤? 넌 기본적으로 어깨가 약간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 커. 그래서 백스윙이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찍어치지. 그러니까 탄도가 낮게 나가는 거라고. 어깨를 잡았으면 그 상태로 딱 와서 그 상태로 들었어야지 올라가야지. 아이언도 마찬가지야. 어깨를 잡았으면 그 어려운데 그걸 치냐? 맞겠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기하자. 어깨가 항상 중요하다. 어깨를 맞춰놓고 그 방향이 몸짓으로 틀어지면 안 돼. 어드레스 딱 해봐. 어드레스 딱 하고 딱 다 했어. 칠줌이 다 해도 네 어깨를 네가 봐봐. 네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 공 가는 방향도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생각하지만 그냥 휘둘러. 그만 보고. 그럼 공이 가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거 때문에 탄도가 내가 더 넣어서 해야 되나 그럼? 아니지. 뒤딱 난 거야. 그래, 이거는 플레이트가 어려웠어. 어쨌든 근데 정타 느낌이었어. 그 봐봐. 탄도는 내가 봐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 치는 내가 너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잖아. 내가 뒤에서 너를 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향성이란 말이야. 근데 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고 있는데 백스윙을 올리면 백스윙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뭔 소리인지 알아?
어깨를 이러고 시작하니까 백스윙을 네가 올려도 여기서 여기까지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깨를 일자로 만져 놓으면 백스윙은 여기로 손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손이 자꾸 앞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어깨를 맞추라는 이유는 백스윙을 했을 때 올라가는 위치가 달라지지 않게. 자, 페이드. 선생님 얘기했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백스윙 올리고 페이드, 스트레이트, 드로우. 요걸로 방향성을 잡는 거야. 백스윙은 똑같아. 내 백스윙은 올라가 똑같은데 여기서 때리냐. 봐봐. 여기 때리면 어떻게 돼? 여기 때리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하잖아. 그럼 페이드. 공 이렇게 나면 페이드. 자, 12시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돼? 스트레이트. 너는 보통 드로우. 드로우, 드로우. 바로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스타트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 근데 네가 어프로치는 난 똑같아 항상 이거 뭐냐? 이만큼 되니까. 그렇지. 좀 이 올라가는 위치가 달라질 리가 없거든. 근데 올라가면서 이게 어깨를 자꾸 좀 닿는 연습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백스윙이 좀 덜 들고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조금 이쪽 어깨를 이렇게 해놔야 백스윙 이쪽으로 든다고. 어깨를 신경 써야지. 근데 무릎이랑 어깨는 자동으로 맞춰주니까. 그렇지. 그걸 치기를 잡아놓으면 되니까. 네가 치고 싶은 데를 먼저 어깨를 맞추고 어디를 하고. 그렇지. 백스윙이 편하잖아. 네가 오른쪽 공간이 열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어깨가 닫혀 있을 때 느낌이. 그렇지. 그럼 뒤로 쑥 들어서 툭 던지면 되나. 확실히 이게 천천히 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게 안 된다. 여기서 네가 이렇게 들었어. 한시를 때리래. 그러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시를 때린다는 생각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야 들었으니까 한시 때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시가 한시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연히 한시를 때린다고. 그 얘기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도 봐봐. 네가 들어봐. 네가 들어서 한시를 때린다는 생각하지 말고 백스윙을 백스윙은 이쪽 방향으로.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팔 던져봐.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렇지. 근데 네가 일로 백스윙 올려봐. 그렇지. 내가 근데 백스윙을 이리 드니까 자꾸 이렇게 깎여. 그렇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 그 메커니즘을 딱 알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 푸시업. 푸시업. 아이고, 빡. 센.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처리한다. 가운데라서 그냥 도전 무리는 그대로 치는 거. 그런 거 항상 일자로 가잖아. 거리는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뭐 하나 다른 거. 근데 데크레이트 필드 가면 이런 짧은 어프로치가 가면 무슨 말이야? 긴 거는 이번 플레이어가 퍼팅을 차례입니다. 그게 내가 백은 요게 3, 요게 5 해놓는데 갖다 칠 때 힘이 다 달라져. 다 달라지니까. 3미터가 생각외로
해발제곱 이거든? 하나, 둘, 셋이야. 진짜 존나 아깝지. 여기까지는 일자로 굴리면 3m가 날아가는데 여기까지 굴려야 하는 거 아, 파5요? 감이 왔어. 이게 내가 자세가 애초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백스윙이 안 올라가. 애초에 자세가 약간 이러고 있어야 돼. 이 느낌을 가져. 일단 종점이라고 생각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업 다운 업이잖아. 근데 이게 다 배우는 단계가 이거든. 다운, 그러니까 다운 업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업 다운 업이 돼. 그러니까 업이 먼저가 아니라고. 너 내 나라고 그거 안 바뀌냐? 와, 어려워. 그거의 배움의 기준은 뭐냐면 배움은 처음에 업, 그 다음에 다운 업, 업 다운 업이거든. 근데 너는 지금 이 기초를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자꾸 선을 쌓는 거야. 다운 업을 할 줄 알아야 업 다운 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업을 할 줄 알아야 다운 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육강이 지금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지금 업이요. 업. 그냥 든 상태로 업. 그치. 연습이 듭 업이다. 나중에 가면 좀 더 되면 다운 업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면 거래도 들어. 더 쉬워. 그러니까 이게 다운 업이라는 게 결국엔 업을 하잖아. 이 업을 가는데 다운을 한번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았다가 돌아가는 행인데 결국에는 이 파스처가 바뀌긴 하지만 이 업이 끝나는 파스처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원래 치던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다음 최종이 업을 한 다음에 다운을 한 다음에 업이거든. 근데 이것도 결론은 뭐냐면 이 업을 하고 다운이 오잖아. 다운업을 할 때 그 모양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존나게 어려워요. 그치. 그 안에 다른 공을 계속 쓰겠지. 근데 그 업다운 그러니까 업 다운 업 10m 넘어 들어가는 거고 다운 업 아니 업 다운 업 20m 넘어 20m 버그맨러고 이 짓을 하는 건데 근데 정탁이 세게다. 그렇지, 정탁이 의미 없지. 근데 업을 정탁을 낼 줄 알아. 근데 다운업을 정탁을 낼 줄 몰라. 다운업에 정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가끔 잘못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 아, 손 들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여기서 업을 해. 천천히 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몸이 들어. 전에는 후회하니까 업을 할 시간이 없어. 그냥 업이 없으니까 그냥 업만 하는 거야. 다운이 없어. 들자마자 업 하니까 맞는 건데 갑자기 천천히 들어가니까 천천히 들어가 업이 돼버렸거든. 그치. 그러고 나서 내가 때릴 때 다운을 내는 거야. 업을 해.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할 때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천천히 할 때는 다운 업 오히려 오히려 느낌상 다운을 먼저 하고 업이야. 그러니까 업이 아니고 다운의 업이야.
스크린다이브 추진이 아직 가능해. 지금 다 연습해 주네. 얘는 약간 스페인으로 날 수 있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어깨 맞추고 어깨 맞추면 그냥 수위는 똑같아. 천천히 할 건 다운을 하고 업한다는 느낌으로 치면 돼. 다운은 어, 그렇지. 고개 다운업이야. 어. 근데 봐봐. 라이가 되게 안 좋아. 상황이 되게 안 돼. 주변 상황에 다운업을 할 만한 공간도 없고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뭐를 해? 그냥 엄만 하는 거야. 팔로 맞춰야 돼. 어. 업 다운업은 어떤 상황이냐면 첫 티샷. 다운업. 어. 이런 건 다운업 할 필요 없지. 그냥 이건 엄만 하면 되지. 그걸 짧은 걸로 굳이 없대. 다운업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냥 원래대로 치는 거 아니야. 다운업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 힘을 좀 빼야겠어. 아니 왼팔이 힘을 잘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 어우 시기 유치랑 무슨 때려. 여기 시작됐다. 짜증 내네. 아이언기에서 이제 밑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근데 아이언도 복잡해.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퍼킹의 차례입니다. 이건 진짜 1m 어제 1m만 가면 되는 거야. 어, 방금 다운업이 느낌 막 왔는데? 다운업이 좋은 점은 다운을 하고 업을 하니까 탄도가 상승이 돼. 전에는 네가 그냥 여기서 업을 못하니까 그냥 탄도가 안 나오고. 근데 드라이버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타를 맞는다는 느낌이 줄어드네. 정타를 못 맞히니까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굳이 그거를 쓸 필요 없다. 그냥 그치 어. 그냥 치는 게 낫지. 그냥 어. 어차피 그냥 거리도 180나 먹으면은. 근데 네가 이 업으로 한계점이 왔어. 내가 업을 칠 수 있는 한계점이 보통 우리 대한민국 골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 사람들은 230km. 나도 아직 230km 못 치는 거야. 그때 이제 어, 다운이 들어간다고. 그때부터 여기서 10m를 더 늘리기 위해서 다운 업을 시작하는 거. 캐리 이게 지금 뭐 얘 업 다운 업을 너무 지향한단 말이야.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얘는 어시 어시 어 어시 이게 쭉 빼놨다 안 쳤다 빵. 그러니까 끊긴다. 아직은 차라리 하나를 버리고 다운 업을 하든 그냥 업을 하든 먼저 이거 연습을 해야지. 얘가 뭐 보지 안 하니까 내가 듣는데 아니 그거 졌어. 근데 이 골프라는 게 안 맞기 시작하면 결국 흥미가 떨어지거든. 맞아 잘 맞을 것도 존나 재밌는데 어 여기 안 맞으면 흥미가 떨어지거든. 업을 좀 덜했네. 그러니까 업을 덜하니까 어쨌든 공이 맞는 거지. 와.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10m 줄이지. 그치. 그러면 드라이버를 10m 줄였어. 근데 다운업은 맞아. 그건 똥똥이지. 똥똥이란 말이야.
그냥 노래들 잡고 그냥 누가 지금 제일 편한 게 그냥 들었다가 들었을 때 천천히 들려가니까 좀 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업을 좀 천천히 할 거면 조금 그래서 낮추니까 또 이게 만트로 맞는구나. 만트로 맞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천천히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해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드레스라는 걸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돼. 어드레스를 좀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는 이유는 들었다가 때리면 맞는 자리에다가 공을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자꾸 몸을 움직이면 안 맞아요. 공이 몸 쓰니까. 근데 이제 프로들이 업다운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업을 하고 다운하고 업을 했을 때 다시 이 거기다 갖다 맞출 자신이 있으니까. 그치. 배에 비해 연습이 돼 있지. 너 야구에서 할 때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 배트 들는데 처음 드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풀스윙 풀리세요 이렇게 하잖아. 방망이 짧게 잡고 그냥 짧게 툭 치라고 그러잖아. 그걸 먼저 연습하고 그게 된 다음에 이제 이걸 때리는 거지. 오비 뭔 운동이야? 야 농구도 골밑부터 배우지 뭐 저기부터 배우냐? 너는 지금 업만 한다는 생각으로 치면 좋아. 아직까지는 지금 200, 딱 10 정도면 됐다 나. 원래 160에 시작했는데 다운업은? 근데 아이언이 다운업을 하면 되게 좋은 게 많아. 뭐 다 업이 유저 업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왼쪽에서 드는 바람이라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레디 요건 살짝 슬라이스 날 수 있으니까 살짝 가서 친다는 생각으로 하고 다운업. 아 이거 슬라이스. 야 바라야 누가 거리 바라야. 느낌은 알겠다. 느낌은 알겠는데 확실히 정타가 맞네. 다운업의 단점은 뒷땅이 잘 나. 이거는 거의 없는.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휘어질 수 있습니다. 넓이가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내가 슬라이스 라인 서 있어. 그게 돌리고 원래대로 칠 거냐 아니면 약간 훅을 칠 거냐 고민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자꾸 그냥 평소대로 쳐. 천천히 할 거면 다운. 슬라이스 나도 살잖아.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너가 낸 게 아니고 이 위 아래는 슬라이스가 나게끔 공식처럼 돼 있는 거야. 그렇지. 저기 굳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너 지금 이해 잘못한 건데 이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훅이 나는 거고 당연한 거. 이렇게 있으면 훅이 나는 거. 그렇죠. 언덕이 있으면. 당연히 훅이 나는 거. 이건 왜냐면 네 스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똑같은 스윙을 하면 공에 맞는 그 들어온 각도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거고. 근데 얘는 봐봐 지금 이게 훅이 나는 라인인데 지금 슬라이스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넌 아까 잘못 친 게 아니야. 잘 친 건데. 지형이 원래 슬라이스가 나는 지형이니까 돌려놓고 원래대로 치던가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면 내가 평소부터 페이스 좀 닫을 건가 칠 때 좀 닫아놓고 칠 건가. 근데 손목 장난보다는 보통은 스탠드 장난을 하는 게 편하죠. 스윙은 똑같이 하고 스탠드로 막냐. 그래요 확률이. 이거는 원래 훅이 100% 나야 되거든. 이게 슬라이스 나잖아 얘. 헤드가 열려 맞으니까 느낌을 알아. 그러니까 그거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아이언도 보기엔 연습상만 칠 거면 업다운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평소대로 칠 거면 업만 하는 거고 다운업을 해봐. 다운업을 느낌상 천천히 올리면서 다운으로 하고 아 이건 아직
그치? 타이밍이 안 맞잖아. 그럼 슬라이스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계의 스윙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진짜 힘들어. 너 한 5cm 움직였는데 뭐 그거 갖고도 지금 스윙이 바뀌는데. 방금 때 안 맞은 이유는 딴 거 없어. 네가 다운업을 했는데 그냥 치려고 하니까 어색해진 거야 그 사이에 또. 어. 그 전타석에. 그래서 그 막 열심히 레슨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이든 자꾸 사람들이 한 번씩 입스가 되잖아. 그 과정이 왜 생기냐면 방금 같이 그 내가 원래 하던 스윙으로 그냥 계속 쳤으면 되는데 그거 아닌 더 좋은 그러니까 욕심.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의 약간 더 그 첨가를 하면서 안 맞기 시작한 거야. 기존 게 또 안 맞아. 아이언이 약간 지금 그러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네가 다운업에 대한 그 타이밍이 되게 힘들어. 아이언이 지금 살짝 그러려고 그래. 근데 업 다운업은 얼마나 힘들겠냐? 센.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례입니다. 앞으로 오르막 경사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바로 네. 얼마 터치감이 너무 셌다. 드라이버는 지금은 다운을 안 하고 천천히 올리기만. 야, 씨, 뭔데 부어? 이번 플레이어가. 그럼 너는 한 1년은 그냥 엄마 한다 생각하고 쳐야 돼. 어. 지금 연습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운하면 역도 죽어버릴 거야. 타이밍이 완전 바뀌거든. 그냥 들었다 업. 어깨 보고 백스윙이 잘 안 될 건데 잘. 어깨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벌러지는 느낌보다는 닫혀서 그냥 눕는 느낌? 어, 닫아놓고 어깨를 막 올리라는 게 아니고 어깨 가만히 있는데 근데 상체를 그렇지. 백스윙 들었어. 그래 그렇지. 근데 이번 번도 똑같아. 아, 탄도가 안 나온 이유를 알려줄게. 야. 아니 열렸다니까. 열리니까 백스윙이 약간 안 온다니까. 아 이번 백스윙 너무 짧았구나. 아니 백스윙이 짧은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백스윙이 짧았다는 느낌보다 네가 이렇게 돌 지금 너는 지금 이렇게 먹었다는 거잖아. 해봐. 아 이걸 잡을 때 이게 올라가는 게 근데 그래. 이미 이렇게 있다고 백스윙 해봐. 한 번 잡아 백스윙. 어.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느낌이냐면. 무릎을 약간 빼도 무릎을 약간 구부려도 되고 빼도 돼.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약간 골반을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이걸 이게 들어올 때 이게 돌아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래야 어깨가 여기를 보거든. 근데 자꾸 너는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맞춰놓고 가 그러면 이렇게 가버려. 맞아. 오른손이 들어올 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은 왼손 맞추고 오른손을. 근데 너는 투할 때 왜냐면 투를 넣어. 이게 들려버려. 투. 아래로 들어와. 그럼 내 어깨가 안 움직여. 그럼 백스윙 편해.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뒤로 쭉 오지. 야 이거 진짜 아이언맨도 넘기기 존나 빡쳐버렸네 이거. 패스. 라이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해줘도 돼요? 앞에 해줘도 돼요. 없네요. 그럼 연습을 생각하고 다시.
안돼 죽어 차라리. 야, 우드 쳐봐 이제 내 거. 그거 나 어 그거. 이런 플레이어가 쓰이면 차라리. 빼고 놓고 쳐. 연습이니까. 너 나와야지 인식한다. 너 나와야. 왜요? 그게 되게 어려워. 이 어깨 방향 잡는 게. 아우 굿샷. 이걸 이제 약간 다운업했다. 어, 이거 다운업했어. 어. 근데 확실히 백스윙이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어지니까. 근데 봐봐, 나중에 가서 되는 데 있잖아. 네 백스윙 안 하는 사람까지 다 올라간다니까. 다 올라갔다고. 영상 보니까 그래 있잖아. 너는 진짜 진짜 짓구리만 굴리는 거지. 근데 아니라고. 말지도 보면 말지도 짓구리만 굴리는 건 아니라고. 백스윙이 많이 가려면 얘가 이만큼까지 돌려봐. 이만큼까지 돌고 백스윙 올려봐. 이리가 백스윙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너는 역시 나 이렇게 너는 요만큼밖에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백스윙 올려봐. 여기가 끝이야. 그렇지. 어. 레고는 내가 겪었던 거를 지금 겪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나 되게 어렵게 보였거든. 야 그걸 거기서 근데 왜 그걸 친 거야 효과? 아 이거 의식하면 안 돼. 이거 치려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야 거기 그럼 생각해. 거기다가 업다운 업까지 추가한다 생각해봐. 얼마나 복잡하냐. 어 이거 출렁출렁 있는 쉬운 게 아니오. 그리고 자리가 안 좋은데 출렁출렁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아 이거 그 봉시처럼 굳겠어 이거. 천천히 빼면 자꾸 무릎이 내려가. 이거 그냥 해야겠어. 없어 없어. 씨, 머릿속에서 없애버려 이거야. 와 맹맹 버릇이야 이거. 이거 못 고쳐. 고치겠다 이거.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차례입니다. 볼이 빠져서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볼을 띄워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볼이 지금 나가고 다 나가는데 뭘? 옆으로 뺐어. 의식적으로 옆으로 뺐어. 혹시 옆으로 빼? 그러니까 지금 이쪽 왼쪽으로 공이 간 거는 그냥 네가 친 자세 그 여기 라이가 당연히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라이였다. 혹시 옆으로 빼? 방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치게 되면 네 몸으로 맞추든 헤드를 살짝 열어놓고. 이번에 헤드를 좀 열어놨으면 됐어. 헤드를 열어놓으니까 그 방법을 네가 이제 강구하는 거야. 어드레스를 바꾸는 게 무섭다. 그럼 헤드를 열고. 그렇지. 어드레스. 내가 어드레스를 약간 돌리는 게 좋다. 와. 아 확실히 옆으로 빼야 돼. 옆으로 빼야 버리는 거. 피드백이 이제. 공이 맞았는데 2번만 잘못 맞은 케이스가 있고 애초에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데 너는 아까 같은 경우는 한두 샷 정도는 잘 그냥 애초에 잘못된 샷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수많은 공을 때리다 보면 미스가 났다가 그게 미스의 하나였을 뿐이야. 프로도 나는 미스. 이제 이거는 지금 왼구 같은 경우는 잘못된 샷을 하고 있는 거지.
뒷땅이 나니까 오히려 고난이 가져간다. 뒷땅이 나, 체의 뒷땅이 나는 순간 체를 받쳐버리는 그냥 뒷땅이 나. 그치. 땅, 땅 맞아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태가 돌아버려요. 그치. 그 뒷땅이 나니까 방향성이 나오는 거니까 다 이제 무조건 터지는 거지. 나왔다, 나왔다. 이건 뭐 실그린다면 그냥. 이번 플레이어가 수익한 차례입니다. 특별히 오르락 경사했습니다. 레벨 나중에 육강이 너 이거 멤버 보내주면 너 어프로치 할 때 화면을 한번 봐봐. 너가 너는 어프로치를 네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네가 다운업을 해. 나쁜 양이 아니야. 좋은 건데. 표심으로 그렇지. 어드레스 했을 때 어깨가 지금 되게 좋아. 그냥 그 느낌 딱 그대로 쳤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네가 오른손만 들어가면 어깨가 덮어 들어온다고. 밑에서 이렇게 나가고 어깨 좀 돌아가다 이렇게 들어와. 야 그 저기 불알 만지듯이 불알 만든 생각으로 들어와. 멋지에요. 불알 만진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그렇지. 그럼 근데 또 지금 또 이렇게 또 하면서 이게 자꾸 너 올 때 이렇게 돈다니까. 이런 거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 느낌이지. 어 약간 이렇게 어 봐라 방향성 봐라. 얼마나 잘 맞냐. 메카니즘. 근데 지금도 지금도 아니 지금도 너는 이렇게 맞춰놓고 가 그러면 이렇게 가. 네가 이렇게 가는 게 이미. 야 진짜 보이지 그런구나. 그러면 어드레스를 차라리 어드레스를 공에서 해. 공에서 하고 얘를 좀 더 불알 만든 느낌 잡아. 그리고 이거 움직이지 마. 아 미리 해놓고. 미리 해놓고 그냥 불에 만져.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거 하지 마. 여기서 미리 해놓고 들어가고. 어디서 딱 미리 맞춰놓고 불을 이렇게 여기서 딱 근데 어디 티트 나오잖아. 어깨 맞춰놓고 그냥 이렇게. 얘 진짜 얘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이 오른손이 오면서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진짜. 우주도 마시는 거, 아이언도 마시는 거. 딱 잡아놓으면 잡아놨어. 네가 딱 위치. 이게 좀 더 삼각자의 이제 그립인데, 네가 그립을 언제든지 잡아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한 가정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립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건 안 되죠. 어, 그러니까 너는 좀을 딱. 너는 얘에서 자꾸 얘를 잡을 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얘가 팔이 여기서 막 끝나, 팔이 끝나지. 여기 갈 때 이렇게 가. 뭔가 이상한 거. 그러니까 자꾸 어깨 아니. 자꾸 얘를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봐. 나 가봐. 안 움직이잖아. 그래. 어, 얘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얘를 팔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치고 자꾸 얘를 움직이려고 하지 마. 왼팔 보정. 왼팔 힘 주지 말고 이 힘 안 줘도 이게 돼야 돼. 이게 다 감이 돼 있어. 신체는 억지로 안 가도 돼. 어찌 팔기는 다 돼 있어. 그래. 오케이. 어 왼팔 보정. 그걸 인정을 하는데 좀 걸린다. 참고로 시간이 몸 각도가 이 변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그립 잡으면서 변하거든. 맞아, 계속 바뀌어. 잡아놓고도 바뀌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여기가 머니까 자꾸 내가 갈 때 어깨가 가서 가야 팔이 달 것 같은 거야. 그치. 그게 아니고 팔은 가. 그렇지.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신체는 어깨라는 데 달려 있잖아 지금.
Ready. 그래서 원래 왼손 어드레스 먼저 맞춰놓고 오른손 갖다 대는 거야. 이거 진짜 미스샷. 본 건 다들 본 건 많아서 오른손으로 어드레스 하는 게 버릇이지. 드라이버랑 공들은 이 그립으로 이제 쳐야지 막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골프원들의 가장 문제가 PGA 페이지 보면 다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어드레스 잡고 왼손 잡고 이렇게 잡잖아. 이걸 너도 모르게 누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거든. 이 프로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대. 이게 하나도 안 움직이고 파스가. 그렇지. 근데 너는 봐봐. 너 어떻게 해야 되냐? 가면 오른발로 이렇게 돼. 그리고 왼손에다가 할 때 한 번 바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차라리 처음부터 들고 가잖아. 왼손에 들어. 왼손에 들고 왼손에 또 왼손 그립 잡아. 그렇게 해야 돼. 왼손이 그냥 왼손에 스타트 잡아. 끝이야. 습관적으로 무조건 왼손. 오른손으로 이거 하는 이유는 왼손 그립 잡기 위한 거. 오른손이 들어가면 되지. 왼손 이번 플레이어가 네 버릇처럼 할 걸 그렇게? 그러니까 왼손을 먼저 만져놓고, 그렇지, 만져놓고 그 다음에 오른손 잡고 그냥 툭. 그럼 어깨가 안 변해. 굿샷. 아 거리가 안 됐다. 아 굿샷이었는데 딱 됐어. 느낌이 왔어. 그러니까 어깨가 자꾸 변한다고. 그러니까 치고 자꾸 쳐지고.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왼손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때 가서 오른손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왼손을 잡아. 수정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상태 여기서 수정만 하라고. 수정은 이렇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깨를 움직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살 너무. 이 대한민국 프로들이 다 가면 싫어. 이 모습 있잖아. 처음에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추어는 아 오른손으로 가서 어드레스 잡아놓고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어드레스가 문제였습니다. 어드레스랑 그립. 어드레스랑 그립. 골퍼들이 어드레스를 오른손을 하는 이유는 왼손을 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맞춰놓고 왼손을 맞추는 거고. 근데 너는 지금 자꾸 오른손을 맞추고 왼손을 맞출 때 눈깜빡하네. 그렇지. 몸이 움직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왼손을 갖다가 오른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왼손 어디서 한번 바꿔. 여기서 바꾸는 건 상관없잖아. 그러면 그냥 때려 그냥. 그럼 거래 안 돼. 야 지금 여기서 봐봐. 이렇게 하고 탁 때려도 100이가 야 너무 파워. 스윙이 자꾸 이번 플레이어가 퍼팅할 차례입니다. 두껍 같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레디. 다음 주 금요일쯤에 함께 치자고. 병원 가서 다음 주 목요일날 병원 가니까 가서 초대? 아니 가서 물어보고 돼. 그거 이거 뛰고 가면 봐주거든. 물어보고 줘야 돼. 얼마 준 거야? 3분의 1 스윙으로 막 100타이야 보여줄게. 아 느낌 왔다. 이번 게임은 스윙의 차례입니다. 이번 스윙은 158m 거리에 파3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생각하지 마. 지금 왼손으로 어드레스를 먼저 하고 그걸 맞춰놔. 일단 맞춰놓고 오른손 가서 몸이 안 늦는다. 아니야 그거는 네가 오른손을 오른손 잘 그러니까 오른손 자꾸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누워. 아 이거 봐.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이거는
옛날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왔을 때 되게 잘 시작해. 어색하니까 몸을 그거 계속 바꿔서. 아 근데 또 이게 옛날로 근데 방금전에는 굉장히 백스윙 자체가 좋았던 게 그러니까 약간 누워서 잡으니까 백스윙 자체가 굉장히 뒤로 이쁘게 갔어.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는 끝인데 여기서 본짓을 그냥 내리면서 이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였어. 아니 몸이 그랬다 써버린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게 이상한 거야. 어? 옛날에 백스윙이 어떻게 끝났는데 뒤로 누웠더니 백스윙이 어디까지 되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늦게 오지? 네 백스윙이 지금 굉장히 뒤까지 됐어. 그치, 그 옆으로 돌았어. 어, 그니까. 네, 의식적으로 이제 옆으로 왔어. 이게 그만큼 멀어지니까 어색을 갔는데 기다리면 돼, 올 때까지. 진짜. 그 백스윙 작게 하는 이유는 백스윙이 막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너 지금 백스윙 두 개가 있어. 이건 거의 이만큼. 네가 올라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옆으로 된다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 전에는 네가 백스윙이 여기서 그냥 끝나던 애였는데 여기서 끝나던 애였는데 지금 옆으로 공간을 만들어버리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막는 거야. 잘 돌아. 보니까 여기서 뭔가 아 씨 나 여기 좀 이미 공체가 여기 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오면 어떻게 거기서 이걸 빨리 오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치 확 돌아버리지. 여기서 체를 빨리 던져야 되는데 더 여기서 체를 더 빨리 던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뭐야 이렇게 그럼 체가 오는 거 같아. 그치. 그거에 대한 뭐 이거는 이론적인 거라서 아 내가 그렇게 그 느낌이 아니고 우리는 나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의 차례입니다.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왜요? 굳이 백스윙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많이 돼 원래 두 마리 얻어놓으면 부드러진 것 같고 옆에 보니까 스윙 확실히 부드러워. 예전처럼 막 되게 투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올라가네. 그게 점점 지나가다 보면 되면 이게 너무 잘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다리에 힘이 잘 가요. 그 다음부터 옆에 갑자기 몸이 업이 되고 막 그러니까 이걸 치기 싸우기 시작하고 업이 돼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지. 아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쳐. 얘가 늦게 오는 느낌이 들면 팔을 빨리 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드라이버도 그러면서 스피드가 늘어. 이게 빨리 나와야 돼. 보통 우리 정도 체형되는 사람들이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버스 70대 나와야 돼. 우리 너 하나랑 다 같이 모자란 거야. 50대 나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훈이같이 약간 그 톡톡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스피드가 왔는데 더블 파 이런 게임으로 추가하고 치는 건 완전 추가하고 그러게 생각보다 안 추가하고 보니까 누가 붙네? 들어갔다 이야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예뻐. 아 오케이 이번 드라이버는 그립템을 한번 쳐봐야겠어. 그래서 그립템을 완전 많이 하라는 거야. 그립이 어색하지 않아야 돼.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을 쳐야겠다는 392m 거리에 카포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드라이버 끝이야. 너 원플레인 스윙 지 자, 여기서 너는 그냥 이렇게 오지. 다 덧붙여. 이걸 할 거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 무슨 소리지 알아? 업다운, 다운. 그러니까 업에서, 업이 됐지. 업에서 다운할 때 이렇게 다운이야. 그리고 업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봐봐. 업, 다운을 하고 업을 안 맞는 거야. 어, 뭐 이게. 아, 이걸 네가 돌려면 제대로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 그러니까 아니 업다운은 다 좋은데 업이면 다운이 이거라고. 너 이거 다 쓸 걸? 다운 이렇게 할 걸? 다운을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아. 앞으로 다운하지 않아. 네가 말하는 그 스윙을 하는 애들은 업을 하고 다운을 이렇게 뒤에서 하는 다운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을 한단 말이야. 그러고 치는 건데 너는 지금 업을 하고 이렇게 다운을 한다고. 그러니까 안 맞지. 자꾸 안쪽에 맞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스윙이 뭔지 알아. 내리는 걸 뒤로 내려야 돼. 욕한 건 아니다. 너는 왜냐 우리는 여기서 다운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별로 필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그냥 치면 돼. 난 지금 그게 왔어. 이게 잘 돌아가니까 안 따라가는 그게 느낌이 왔어. 지금도 보면 너는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맹구가 하는 스윙이 진짜 어려운 스윙이 내가 알거든. 연습장에서 내가 한 달 고생했었어 그것 때문에. 왼발을 꽉 잡아놓고 농구가 하는 스윙이 진짜 어려운 스윙이야. 저게 축구하는 근데 정규에 이제 되게 어려운 스윙은 많은데 이렇게 눌러야 돼. 어려울까? 너랑 나 지금? 이 정도거든? 그리고 저렇게 치는 느낌이야. 맹구가 하는 그 개의 풍요 스윙의 원리가 뭐냐면 어그레지 다운이야. 다운이 이게 완전히 다운이 완전 어디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오는 다운이 아니고 거기 일자로 내려오는 다운이야. 이 상태가 어떻냐면 도는 몸을 돌리는 힘으로 빵 때리는 그게 샬로잉 아니야? 그렇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 이걸 할 때 힘이 여기가 아니잖아? 그럼 다 얘기해. 그래. 그래서 샬로잉 하지만 이거 뒤에서 이렇게 요게 지금 이 느낌이 실전에 진짜 어려워. 그렇다고 하더라. 근데 요즘에 오히려 이런 느낌을 이런 느낌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내리자. 편하게 내리는데 그냥 이 스윙이야. 그러면 이게 원플레이 스윙이야. 너는 지금 원플레이 스윙을 하는 거고 맨부 같은 경우는 투플레이 스윙을 하는 거지. 이게 기본 바탕에서 치는 거야. 그치. 지키는 거야. 근데 맹구가 지금 다 오른쪽 터진 이유는 아 이게 봐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치고 있어. 그래도 내리는 거를 이렇게 일자를 못 내려. 이번 플레이는 스윙을 차례입니다. 이거 너는 힘 빼고 지금 다른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이런 연습. 넌 지금 자꾸 출발 네가 할거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왔습니다. 채를 들어봐. 채를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돼야 돼. 밀어봐. 과할 정도로 힘 다 빠져야 돼. 이 스윙이 가장 좀 힘 다 빼야 돼. 여기 힘 들어가면 안 돼. 뭐 어깨 가만히 있을 거야. 팔만 내려오고 와. 중력으로 그냥 팔만. 이 느낌으로 치는 건데 너는 지금 힘 줘봐 힘좀 내려봐. 이렇게 내린다고. 네 스윙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게 아닌데 나 자꾸 비추하는 이게 그게 진짜 어려워. 어 지금도 봐. 같이 내려와. 그 스윙은 진짜 힘 다 빼야 돼. 되게 어려운 스윙이야. 땀나네. 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아 유틸의 어드레스는 아직 이게 올라가서 생각이 많으면 아직 안 맞아. 그냥 내가 속도 어드레스부터 그거 그냥 때리는 그 전 슈팅을 그냥 할 거야. 아니 이게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안 맞지. 시시 너는 이거 그거 못 고치면 이 오른손 터지는 건 고칠 수가 없어. 이번 게임으로 스윙을 차립니다. 아까도 진짜 얘기하지만 뒷스윙이 가장 강점은 백스윙 후에 다운할 때 앞으로 몸이
일부러 헤드를 바닥에 붙이는 거야. 여기 몸을 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야 돼. 왜 여는지를. 짧은. 항상 이게 이거를 항상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지. 너는 약간 왼쪽 봤다. 지금 왼쪽 안 봐요? 너 모르겠지만 워드레스 중에 너가 이런 플레이어 버릇이 얼어. 맞추면 똑같이 가. 어깨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그럼 방향성이 조향이 되거든. 거리감은 달라져. 푸시야. 거리는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샷은 어깨 무릎을 맞출 것 같아. 그래서 맨날 보면 이러고 있잖아. 레슨할 때도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실제로는 난 여기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러고 보고 있어. 맥과 포트 할 때는 이제 그걸 잘 하니까 뭐라고 되거든. 내가 매번 너네 쉴 때마다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진짜 한 10분간 하고 해놓고 내가 또 부담으로 이만큼 돌아갔거든. 오히려 그게 일장 맞을 수도 있어. 그 항상 나도 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여기서 많이 돌아가지 말자. 아까 의식적으로 근데 그래서 근데 어데스도 잡으면서 바뀌면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 보면 이게 치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잖아. 아니거든. 이게 들어오라고 거든. 그냥 그럼 그냥 그대로 쳐봐. 원래 치는 대로 그냥 원래 치는 대로. 아 아이언이 갑자기 느낌이 안 오네. 그러니까 너는 전에 열어놓고 여기서 그냥 꽝 때리니까 속성이 많이 났던 거지. 근데 지금 이 스트레스석을 만들 건데 방금권 좀 너무 과했고 방금 이 과한 이 정도 과하게 하지 말고 12시 정도가 된다고 하는 거 어깨를 맞춰 지금. 아 이게 갑자기 아이언이 느낌이 안 나네. 이거 어데스 좀 해봐. 네 원한대로. 네가 원한대로. 아예 칠 준비야. 너는 어데스를 다 안 하고 어깨를 잡았어. 고? 원래는 약간은 조금 애틀릴 수 있는데 이건 괜찮아. 그냥 쳐봐. 그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지? 약간 왼쪽으로 하니까 열리는 거야. 벙커. 이번 회로 스윙의 차례입니다. 잘할 텐데. 아야 잘못 쳤어. 못스러운데. 아이씨. 아 이번 공방한테 풀이 제대로 안 배우구나. 이번 공을 보기가 좋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인식 안 됐어. 네가 나와야 인식 된다고. 네가 나와야. 이 생각 네가 바꾸는 거 같은데. 나와. 그림 먹고 그래. 나 그림 먹고 왜 이래. 30초
아니 너무 이번 게임으로 스윙을 차례입니다. 오른앞 경사했습니다. 레이 어 뭐야 뒤에 나왔잖아 여기 뭐라? 여기 때잖아 어씨 여기 앞으로 죽을 너도 약간 분야가 짧을 거 아니지 자꾸 탈출이 힘든 상황으로 보여요 이런 느낌을 쳐 안전하게 띄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세요 왜? 이런 느낌을 내가 띄우려고 하지 어 띄우려고 네가 하는 거지 별로 자꾸 띄우려고 해 버릇이 그게 저 뒤가 맞는 거야 채 메커니즘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어 그게 저 뒤가 맞는 거야 공 안으로 뛰는 건데 잘 가잖아. 이번 회로 스윙을 차례입니다. 너가 어그로 찰 때 다운로드 했는 거 같아. 할 필요가 없는데. 아, 내가 처음 밀면 되는데. 아씨. 이거 뭐야? 이번 회로 스윙을 차례는 버릇에 있어서 이상한 거지. 레이. 또 다운어. 너는 이게 버릇이야. 그래서 다운어. 소울리는 이게 힌트를 힌트에 가면 체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 다 위에 까는 거야. 아니 이 샌드는 지금 시 소용 안 돼. 형 대야지 마. 안돼 지금. 야 형 지금 가는 건데. 지금 손댈 게 너무 많아서. 너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지 이런 느낌이야 어.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두고 그냥 그렇다가 혹시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쳐야 되는 거야 냉고 이건 냉고 딱 똑같지 않냐? 이거 냉고 일단 처음 하는 거야 진짜 녹가 그래 내가 난 그, 근데 이게 아 습관에 들어가지고 안 돼 이제 안 돼 아니 습관이라는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왜 습관이야 그렇게 다 고칠 수 있는 건데 아 우선 드라이버 잡고 급한 불부터 먼저 잡고 뭐 내 기억은 거의 뭐 웬만하면 지질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었어? 네 끝났지 한타 차에 랑 나랑 내 눈은 지금 계속 내 어깨랑 맞지 넌 지금도 왼쪽 보고 있어. 이건 배부에 오른 터진다. 넌 느낌이 이렇게 말해. 가운데 점을 이렇게 맞추면 네 어깨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렇지. 너는 잘 잡아. 공 맞을 것 같아? 내가 안쪽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써도 돼? 어, 그렇지. 지금도 봐봐. 네 어깨 봐봐. 다시 봐봐. 네 어깨 어디 보고 있어? 이거는 여기 보라니까. 이 어깨 맞춘 거. 어, 이렇게 돌아간다고? 아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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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그렇지. 그렇지. 때리기만 해. 원래대로 때려라 대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만 때려 방향 얼마나 좋냐 와 신기하게 그거 아니야 완전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가 이거를 이렇게 때려오지 못해. 그러니까 좀 더 원래 들어가 놔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여기를 본다고 절로 가지 않아. 공이. 일단 그 너트 내가 뭐 여기를 보고 있어. 요 정도를 나는 추천합니다. 그 스탠드 바꿔도 돼. 굳이 막 몸을 막 어, 스탠드 바꿔도 돼요. 어, 좀 느낌이 나. 어. 육강이 너랑 다른 이유 육강이 왼쪽으로 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육강이 너보다 폐가 체가 더 빨리 잘 들어와 체가 다쳐서 맞는 거고 넌 체가 늦어 16 맞아 이번 페이로 스윙을 차례입니다 네
보는 방향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뭘로 주냐면 페이스는 다 그냥 이 내가 이 들어올 때 이 각도. 욕강은 너가 약간 들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너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치면 돼. 너 약간 일자 느낌을 많이 하지. 봤던 방향 그대로. 그 내가 너한테 과하게 지금 자꾸 이쪽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11시를 보면 11시를 보고 11시로 때려서 11시로 가면 다행인데 11시로 때리면 깎여 맞아서 오히려 1시로 넘게 1시로 가면 터진다고 1시로 그러니까 입장을 과하게 1시로 잡고 이게 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가 후끈하기 시작하잖아? 왼쪽으로? 살짝 크로플 넣는 거야. 세로를 12시로 보고 치는 거지. 아씨 아이언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한테 네가 전해줬던 그 아이언들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크린 회사에 어떻게 뭐 비빌 수 있어도 말진 스윙으로 내가 되게 잘 친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메커니즘이 똑같죠. 응. 메커니즘 똑같아. 업만 하잖아. 다운업도 안 하잖아. 봐봐 또 맨날 똑같아. 와. 이번 회로가 스윙의 체입니다. 맹구 너는 모든 채를 다 한시로 방향을 잡아. 모든 채를 지금까지. 아직. 아 뭐야 이게. 퍼올리는 버릇이 있어서. 이번 회로가 스윙의 체입니다. 아, 바꾸자. 아니 공을 너무 앞에다 또 선 거 아니야? 이건 바꾸자. 아니야. 이건 아직 해야 돼. 아주 실망했어. 내가 이해의 차이인가? 이해 잘못하고. 이해 안 가게 하라고 해서. 너 자꾸 뒤에다가 너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느낌을 자꾸 잡고 손목장 장난을 시작하는 거야. 샌드는 눈에 좀 있어. 그러니까 야 네가 평소 샌드를 이렇게 치는 버릇이 있는데 자꾸 내가 뒤에 다니까 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런 느낌으로 치려고 하거든.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스윙의 손입니다. 손목 장난을 하는 게 아니야. 손목함 만들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외로기만 하면 돼. 혹시 뭐 그냥 만들었으면 손목장난 하지 말고 그냥 푸 그냥 외로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손목장난 하잖아. 아니 손목장난 한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놓고 한다고 손목장난 한다고 만들어놨으면 그대로 외로라고. 이런 표현에서 확실한 차례입니다. 너가 이렇게 왜 손목장난 하는 거지? 체가 늦게 따라온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지. 오, 이게 아직도 안 왔어.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지. 그걸 내가 옛날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렸는데 이걸 부들거리니까 자꾸 손목이 돌아가. 그러니까 손 얘가 안 따라오는 느낌 받으니 손목 장난질을 하는 거라고. 장난질 하지 마. 그냥 기다리면 나를 데려와. 그냥 기다리면 이렇다가 그냥 데려와. 그래서
손목을 풀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내가 만약에 올렸으면 이만큼 올렸어. 때려. 여기서 이걸 하지 말고. 여기서 네가 이걸 하니까 생각하는 거야. 여기만. 아, 넌 이렇게 하면 백헌딜로 와. 쳐봐. 네가 이거 네 열려 들어. 오른쪽으로 백헌에 쳐줘. 아니면 네 왼쪽으로 와. 코골아지겠지. 둘 중 하나지. 맞지? 페어웨이.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례입니다. 레디. 오케이. 더 맞. 이 한시로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당연한 결과야. 어 이건 좋다. 아, 지금 좋다. 좋구나. 이제 어, 이거 좋다. 그 상태를 유지만 하면 되는데 다시 가, 옆으로 갔을 때 변할 걸? 그 어느 시절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옆으로 이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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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좋다. 어. 빼주지 마면 되네 이제. 그렇다면 투. 아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자 녹감 이렇게 하고 깎아내렸지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안 따라와서 그런 거 봐 아니 그러니까 네가 안 따라오는 걸 어색한 거야 그냥 흘리면 되는데 어 그러니까 안 따라오니까 자꾸 몸을 쓰네 자꾸 몸을 써 몸을 아 몸 쓰면 안 돼 이건 발을 부려놓고 몸을 쓰면 안 돼 이 체가 뒤에서 온다는 느낌이 굉장히 어렵거든 몸을 쓰면 안 돼 몸을 쓰면 그래서 맹구 네가 하는 그 트레이닝이 진짜 어렵다 체가 어느 느낌이냐면 든다가 내는 순간 오 씨 아이도 여기서 이 느낌까지 받고 여기서 그냥 빵 때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게 체가 안 따라오니까 뭔가 안 따라오게 형이 안 따라오게 이렇게 진짜 어려운 순이야 이게 기다리는 순 근데 이거 내가 저발하고 쳤는데 아 그냥 제발이 안 맞은 거야 이거는 아 완전히 왼발을 잡아놓고 쳐 계속 치면서 내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안 돌려야지라는 건 나는 기초고 이걸 최대한 잡아놓는 거잖아 아니 잡아놓는 개념보다는 이 팔이 늦게 따라온다고 네 몸이 느끼니까 몸을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팔이 더 빨리 오면 돼 그러니까 팔 빨리 오잖아 몸이 돌기도 전에 팔이 오자 그러니까 몸을 돌리지 말자가 아니고 몸이 돌기도 전에 팔이 오자 왜곤 더 한심해야 돼. 와. 처음에는 뭔가 스탠드로 맞추지만, 처음에 스탠드로 맞추지만, 나중에 가면 스탠드로 맞추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스탠드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고 어느 기술이 생기면 정말 어드레스에서 이걸 어깨를 맞추는 기술이 생겨 이게 처음에 안 되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나쁜 게 아니야 너 프로선수도 그렇고 아마 다 그게 군대 부치는 게 많잖아 무시하신데? 몇 번 오면 다 아. 와 피니시병이 있어 또. 그러니까 이걸 더 잡아붙여야겠어 아니 이걸 돌리는 네가 말하는 궁극적으로 진짜 힘은 방금 하신 게 이렇게 치는 게 맞아 근데 팔이 안 따라왔어 어. 왜 내가 이거를 팔이 안 따라 어떻게 몸을 이렇게 써버리네 그러니까 몸을 쓰는 부담이 아니고 팔이 안 따라오는 게 팔이 어떻게 되냐 네가 그치 이게 덮어주지 네가 이거를 이렇게 치는 거야 덮어주지 내가 안 오니까 오른쪽 손으로 억지로 내가 빨리 와서 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걸 할 때 이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른팔이 어, 그치. 그러니까 자꾸 몸이 돌아가는 느낌. 그치. 맥 맞춘다. 와. 이번 플레이어가 스윙할 차례입니다. 120m입니다. 레이. 이런 상황에서 뭐가 원래 네 스윙이 맞는 스윙이야. 원래 네 스윙. 나이가 어려울 때는 팔로만 치는 거. 그렇지. 그러면 타치가 더 좋아. 그런데 원래 그 나이 어려울 때는 팔로만 치고.
앞까지 걸으면 120m입니다. 넣었었잖아. 아 여기 여기 놨던가? 이번 플레이어가 수인의 차례입니다. 필드에서 따는 률이 엄청 높아져. 지금 이거 잘 못해. 집에 똑딱이 이거 집에 막 튀잖아. 중고 똑딱이 연습하라니까. 집에서. 근데 지금은 약간 드라이버에 빠졌어. 젊어지니까? 어. 근데 드라이버도 뭐야? 이거는 의미 없어 봐. 그냥 막 그 거리가 나가는 걸 봐야겠어. 그게 느낌이 와. 맞는 거야. 아이고, 상처 흔들렸다.
우리 사람이 점점 공이 멀어지면 몸이 자꾸 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자꾸 몸이 간 거야. 진짜 알았어. 일단 몸이 가고 있어. 그렇지. 몸이 안 가야지. 이렇게. 그게 어디에서 기본이지. 근데 그거 공이 맞잖아. 야 이렇게 진짜 파워가 빵 붙어서 나간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에서 이렇게 하냐가 이렇게 하냐가 되게 다른 거야. 이거를 완전히 팀을 완전히 야, 요코하면 정탐을 세 번이나 했었어요, 그치요? 전날 맞은 거 있을게요. 드라이버 정탐 나도 한 번도 날까 못 봤네. 드라이버 괜찮, 확실히 괜찮았어. 엄청나다, 야. 가운데. 원래 한 번만 치면 한 번만. 그러니까 맹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깨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106개? 야 말잼에 존나 뭐라고 하긴 하겠다 야. 아 야 씨 정리 좀 하고만. 난 오늘 그래도 7대로 쳤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데 가운데 안 하고 왼쪽에 맞춰놓고